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장항동에 있는 백반집 일산 고기볶음집에 방문했습니다. 일산 고기볶음집은 장항 IC 근처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테이블 1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주방에 한 분, 홀에 한 분, 총 두 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돼지, 오리, 닭, 세 종류 고기볶음이 있습니다. 돼지볶음 백반을 주문합니다. 주문한 지 10분 정도 지나 백반이 나왔습니다. 반찬의 종류가 많아 상이 가득 찹니다. 메인인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조리가 되고 제육볶음 느낌이 납니다. 멸치볶음입니다. 구운 김입니다. 김치입니다. 오뎅볶음입니다. 콩나물무침입니다. 오이김치입니다. 마늘과 쌈장입니다. 상추쌈입니다. 된장국입니다. 호박과 두부가 들어있습니다. 밥은 미리 담아있고 따뜻합니다. 상추를 집어 고기, 밥, 마늘, 쌈장을 올려 싸먹습니다. 오뎅볶음은 촉촉한 양념이 없어 약간은 건조한 느낌입니다. 상추를 다시 집습니다. 고기와 밥, 쌈장, 마늘을 올려 싸먹습니다. 쌈 재료에 조화가 잘 어울립니다. 밥을 김에 싸먹습니다. 김은 직접 구운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 약간 꺼내놓은 것처럼 눅눅한 편으로 바삭한 느낌은 부족합니다. 다시 상추를 집어 고기와 쌈장, 마늘, 밥을 올려 싸먹습니다. 멸치볶음이 들어간 마늘종은 매운맛입니다. 고기와 쌈장, 밥을 넣고 마늘을 올려 싸먹습니다. 마늘의 매운맛 때문에 고기가 느끼하지 않습니다. 콩나물 무침은 간이 적당하고 매콤합니다. 상추에 고기와 쌈장, 밥과 마늘을 올려 싸먹습니다. 된장국에 두부와 호박으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상추에 고기와 밥, 마늘종을 올려 싸먹습니다. 알싸한 마늘종이 입안을 개운하게 해줍니다. 상추에 고기와 쌈장, 밥과 마늘종을 올려 싸먹습니다. 된장국에 두부와 양파로 입을 헹궈줍니다. 고기와 쌈장, 밥과 마늘을 상추에 싸먹습니다. 고기가 푸짐해서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상추에 고기, 쌈장, 마늘과 밥을 올려 싸먹습니다. 오뎅볶음 마무리입니다. 된장국에 두부를 떠먹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과 밥, 마늘종을 올려 싸먹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상추에 고기와 쌈장, 밥을 올려 싸먹습니다. 콩나물을 집어먹습니다. 밥을 김에 싸먹습니다. 짭짤한 김이 입맛을 돋워줍니다. 된장국에 호박을 떠먹습니다. 상추에 고기와 쌈장만 넣어 먹습니다. 밥이 없어도 맛있습니다. 멸치볶음을 떠먹습니다. 상추에 고기와 쌈장만 넣어 먹습니다. 밥은 김에 싸먹습니다. 콩나물을 같이 집어먹습니다. 밥을 김에 싸먹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올려서 싸먹습니다. 멸치볶음을 떠먹습니다. 된장국에 두부와 함께 떠먹습니다. 밥을 김에 싸먹습니다. 상추 마무리입니다. 남은 고기와 채소를 모두 올려 싸먹습니다. 남은 밥을 김에 마무리합니다. 국을 마무리해줍니다. 일산 고기볶음집 돼지볶음 백반우기는 빈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일산 고기볶음집은 장항 IC 근처 공장지대에 있어서 찾아가기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남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반찬과 푸짐한 양으로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기나 반찬, 쌈채소까지 인심이 후해서 부족하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볶음이나 닭고기볶음도 먹기 위해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